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애톡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사랑의 배터리 온통 배터리 세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나를 주식으로 채워줘요. 자, 저작권을 위해서 제가 직접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그 2차전지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을 모셔봤습니다. 사실 그 2차전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원형, 각형, 파우치. 우리 그 이종영 팀장은 그 에너자이저 100만 돌이 닮았으니까 오늘 컨셉은 원형, 이종영. 원형. 좋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 항상 인생을 그 각지고 반듯하게 살았으니까 각형 김지산으로 하고요. 우리 그 이동욱 부장은 항상 먹게 희마리 없이 대충 눌려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파우치 이동욱으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원영, 이종영, 파우치, 이동욱, 이동욱 연구원.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뭐 주식시장이 정말 온통 배터리 세상이라는 표현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차전지 업체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주가를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가 강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고 관련해서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 동향도 한번 짚어보고 향후에 좀 주가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2차전지 업종의 강세 배경으로서 제가 그 2019년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에 대해 결산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두 분 전문가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일단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0% 성장한 221만 대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 수치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17년에 58%, 18년에 64% 성장한 거에 비하면 지난해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유럽은 굉장히 고성장한 반면에 중국과 미국이 역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 본다면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유럽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46% 성장한 56만 대에 도달했고 올해는 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100만 대 시장에 이제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게 되고요. 네네. 이 100만 대면 거의 중국과 그 비슷한 규모로서 네.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력이 유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유럽이. 자,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는 CO2 규제거든요. 네. 배출가스 규제가 네. 올해 또 새롭게 강하게 네. 그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유럽은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 평균 3.6%라고 나오는데 네. 그 상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무려 56%. 그러니까 100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56대가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25%, 네. 네덜란드 15%. 역시 뭔가 좀 선진국은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네네. 올해는 유럽이 이제 다수의 중저가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끈다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비하면 그동안 그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이끌어왔는데 네. 지난해는 중국이 소폭 역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그 정부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7월 이후만 본다면 무려 30%나 역신장했다. 역시 돈을 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 사는군요.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그 네. 왕서방들. 네. 다만 이제 12월에는 역신장 폭이 축소된 건 이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쫄았죠. 워낙 그 내수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니까 올해는 그러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만 줄이겠다. 네.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낙관적 시각도 부각되긴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난해 9% 역신장했어요. 확실히 그 트럼프는 전기차를 안 좋아한다. 아, 그 영향이 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테슬라에 이어서 GM 전기차도 이제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이 축소가 됐고 네. 올해도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이 축소된다고 예고되고 네.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랬고요. 네. 배터리 쪽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유럽이 뜨고 중국이 그 가라앉았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배터리의 경쟁 구도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후에 저희가 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가장 그 점유율이 많이 오른 업체는 역시 LG화학. 와. 박수 한번 치죠. 아. 와우. 자, 그다음에 삼성 SDI가 또 많이 올랐고 네. SK 이노베이션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점유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일 많이 빠진 업체가 중국의 BYD. 아, BYD. 예. 그다음에 이제 구오샨, 리쉔 네. 이런 이제 중국 업체들 점유율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는 그 용량 기준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CATL이 3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LG화학이 이제 3등, 네. 삼성 SDI가 5등, 네. SK이노베이션이 10등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가 채용된 주요 전기차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LG화학은 아우디의 이트론, 아, 굉장히 비싸죠. 네.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기만 하는 모델이고요. 이 차가 그 어벤져스에 나온 차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우디 이트론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 이 차를 꼭 사고 싶다고. 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돈 벌었어. 내가 저기 미니카 하나 사줘가지고 대충 가지고 놀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 코나가 있고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이제 LG화학의 주력 전기차 모델이고 삼성 SDI는 폭스바겐의 e골프, BMW i3 두 개 모델로 압축이 되죠. 그런가 하면 SK이노베이션은 주로 이제 기아차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네. 니로, 소울 이런 네. 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서두에 좀 말이 장황했지만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국내 2차 전지와 생태계 업체들이 그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네.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강세인 게 해명이 된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럼 여기서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자, 우리 파우치 이동욱 연구원에게 이제 마이크를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이동욱 연구원은 또 우리 팟캐스트는 첫 방송이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예. 역시 그 보이는 그 라디오보다는 우리 이동욱 부장은 목소리가 훨씬 좋은 걸로. 아, 네. 실제 외모를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 네. 라디오 특화 애널리스트. 우리 이동욱 연구원은 그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전자담배도 원형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LG화학이 좀 하다가 예. 최근에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터지면 인명사고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잖아요. 담배 피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예. 이쪽 시장은 조금은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로 담배 피다가 한 대 피려다 평생 못 피는 환경이. 조심해서 피워야겠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산 능력과 수주 잔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그 생산 능력 수주 잔고 네. 점검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LG화학 한번 짚어주시지요. 네. LG화학의 최근에 주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알죠. 예. 우선 작년 수주가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한 150조 정도 되는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증설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 35기가와트씩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더블업됐어요. 예. 70기가와트씩 정도까지 늘었고 올해 폴란드 공장 추가적인 증설하면서 올해는 100기가와트씩까지 늘어날 거다. 아. 숫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장고 150조, 네. 캐파 100기가와트, 네. 150, 100 이렇게 대조합을 네. 정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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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2년까지 16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차 전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회사가 뭐 제가 추정하는 것도 비슷한데 매출액이 EV 쪽에서만 1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뭐 ESS와 관련된 손실 비용도 있어서 전지 부분이 3, 4분기 상당히 손실 폭들이 컸었는데 이런 효과가 좀 감소하는 가운데 수주 물량 늘어나고 캐파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중대한 전지 실적도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 야, 자동차 전지 매출만 올해 10조면 네.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올해 대략 한 4조 원 조금 안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사실 외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LG화학이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SK이노베이션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뭐 후발주자이긴 한데요. 작년에 이제 중국 쪽이나 헝가리 플랜트를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는 20기가와트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물량들이 들어가면서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저는 1조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미국 증설이라든지 헝가리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50기가와트시까지 캐파시티가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늘리네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서
뭐 올해 작년에 뭐 SK 이노베이션 손실이 한 3천억 정도 났어요. 예, 예. 우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R&D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빠르면 21년 말, 22년에는 BEP를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사업 업력이 짧다 보니까 매출 규모도 작지만 손익 면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시기도 조금은 좀 늦게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뭐 추가적으로 우리 그 증설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자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투자비 얘기도 좀 잠깐 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시장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요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예. 캐파를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다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10기가와트시를 늘리려면 그린필드 기준으로 보통 뭐 1조 요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기가와트시당 보통 10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획들을 봤을 때 중기적으로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다 한 6조에서 9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작사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분할을 통한 IPO 이런 것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국이 따라오면 이 시장은 망할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뭐 반도체랑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장치 산업이면서 사실은 초기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원가를 좀 빠르게 절감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경쟁력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초기에 그 캐파 리더십이 중장기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그 약간의 그 법적인 이슈도 좀 있긴 했었고 네, 네. 두 업체 모두 파우치형의 기반에서 이제 전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라이벌 의식도 어느 정도는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생산 능력, 수 잔고를 중심으로 향후 사업 계획을 우리 파우치 이동우 연구원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우리 자연스럽게 네. 우리 많이 기다리신 원형 이종형 연구원. 네. 예. 네. 원형 이종형. 아유, 라임이 맞네요. 괜찮네요. 이거, 네. 그러네요. 네. 종형, 원형. 나중에 저기 호로 삼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형 이종형 선생. 네, 좋습니다. 아무 말 대단치. 아, 예. 네. 우리 셀 업체들 동향을 좀 살펴봤고 자연스럽게 네. 우리 또 소재 쪽을 한번 그 알아볼까 합니다. 네. 소재 업체들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좋죠? 네, 맞습니다. 이 소재 업체들 주가는 진짜 뭐 뜨겁다 못해 데일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주가가 뭐 한 4만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6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4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 아, 이 현대제철보다도 이제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아,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너무 핫합니다. 그 2월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더라고요. 야.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서 지금 70% 오른 상황인데 2월에만. 코로나19가 지배한 그 장에서도 네, 하루도 맞습니다. 빠짐없이 올랐다는 건 참 네. 대단한 네. 기세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업체들 주가가 크게 오른 배경에는 그 셀 업체들하고 장기 계약을 발표했던 그 이벤트가 컸었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 날 LG화학하고 1조 8,5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공급하는 계약이고요. 양극재 가격이 톤당 한 2,500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뭐 이번 계약이 한 7에서 8만 톤 정도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설을 그렇죠. 그거에 이제 맞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파우치 이동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네. 배터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캐파를 뭐 두 배, 세 배 늘려가는 네. 과정이면 네. 당연히 그런 장기 공급 계획에 기반해서 소재 업체들도 많이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맞습니다. 막상 또 이게 이슈화가 되고 숫자화가 되니까 네, 시장은 또 핫하게 네.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이 작년 말에
1.5만 톤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3만 9천 톤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22년에는 한 5만 9천 톤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1.5만 톤에서 5.9만 톤까지 아주 그냥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 속도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재 업체들 거기에 네.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양극재 매출액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작년에 1,3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한 4,500억 정도로 거의 뭐 한 3배 이상 네. 늘어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뜨거웠던 에코프로 BM도 예. 2월 3일 날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예. 올해부터 4년간 총 2조 7,400억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BM 매출액이 한 6,200억 정도인데요. 2.7조 원 규모 계약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계약이라고 예.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시장에서도 뭐 크게 또 주가 상승으로 환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또 에코프로 BM은 2월 10일 날 이번에 또 삼성 SDI하고 야. 에코프로 EM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투자비는 720억 정도고요. 지분율은 60%인데 이 이벤트는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장할 때부터 이미 이제 시장에서 좀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거든요. 그 소식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됐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작년에 증설이 완료되면서 양극재 생산 능력이 2.9만 톤에서 5.9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SDI하고 합작법인 투자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2만 6천 톤에서 3만 톤 규모로 추가 증설이 있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양극재 생산 능력만 한 8만 톤 정도 되는데요. 국내 이제 1위 업체로서의 지위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가가 이제 올랐던 이유 중에는 이러한 또 배경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4대 소재 얘기를 하는데 뭐 뒤에서 우리가 또 음극재의 그 집천재로 쓰이는 동박 네. 전지방을 따로 얘기하겠지만 네네. 또 가장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게 양극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양극재를 잘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네. 이런 업체들의 그 주가 강세는 충분히 또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분명히 성장성은 누구나 인정할 네네. 수 있는 그림이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지금의 주가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주가는 네. 또 다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원영 이중영 선생님께서는 네. 향후 소재 업체들의 주가를 어떻게 네.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 사실 이게 이 정도 주가 오르면 이게 뭐 참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중장기로는 성장이 이제 분명히 있고 우리가 길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업체들의 실적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제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이 두 회사 모두 이 4분기는 사실 어닝 쇼크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증설이 되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걸 감안해도 두 회사 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거의 한 40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결국 이 테슬라로 대표되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 주가도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의 힘겨루기에서 그렇죠. 누가 더 이길 수 있냐. 예.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단은 투자자분들에게 맡기고요. 네, 맞습니다. 에버리스 항상 이렇게 그 퇴로를 열어놔야만이 네, 맞습니다.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사실 뭐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비하면 실적은 약간 또 그 잘 그 따라감에 있어서 격차가 있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 주가가 쉬어간들 어떠하리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네. 비 오는데 드래가랴 사립 닦고 쇼 먹여라. 아 그런 그 있나요? 느닷없이 어디서 갑자기 아니 그런 시조 있을 겁니다. 비 올 때는 잠깐 쉬는 걸로. 네. 자 우리 그럼 이제 또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파우치 이동욱 선생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소재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동박 쪽에 네. 예 우리 그 동박 쪽 관련해서 향후 좀 동향이 어떠할지 네. 우리 또
이동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법업체들을 마진율 보시면 KCFT랑 일진머티 뭐 이렇게 영업 이익률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KCFT는 이제 SKC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일진머티 쪽 기존에 창춘이라는 업체뿐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솔루스 고려아연까지 예, 예. 신중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투자가분들이 약간은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 업체들 많이 주가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는 거를 보셔야 되고 배터리 업체들 실적 캐파시티 늘어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23년 25년에도 동박 수급은 계속 타이트할 거다라고 네. 봐서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도 네. 수요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업체들은 뭐 장폭, 길이, 뭐 레시피 이런 거에서 조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업체들은 뭐 내후년까지는 마진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분리 이제 전고체 전지 뭐 향해 나가게 되면은 뭐 분리막 등은 좀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동박은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박 시장은 공급 최근에 뭐 공급 업체들 물량들이 좀 나오지만 저는 수급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전고체 전지까지 얘기했지만 전고체라는 거는 그 액체인 전의 액을 이제 고체로 바꾸는 그런 차세대 전지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기존의 뭐 양극재나 음극재는 더 좀 진화하긴 하겠지만 네. 집전체로 쓰이는 동박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또 그 KCFT나 일진 머티리얼즈 네. 이런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또 잘하고 있는 동박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또 낙관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네네. 자, 잠깐 또 언급이 됐지만 최근에 우리 동박 사업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또 신규 진입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이종영 위원이 또 그 고려아연의 또 전문가다 보니까 네. 또 발빠르게 그 인뎁스 보고서를 또 작성을 했다는 거죠. 네네. 아, 왜 예. 이렇게 들어와? 어, 예,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직 뭐 공식적으로 그 동박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 진입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2월 6일 날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그 캐펙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올해 캐펙스 계획이 이제 3,500억 정도로 전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실 고려아연 연간 경상 투자비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지금 투자가 진행 중인 그 LNG 발전소 1,500억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특별한 투자 금액이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의 투자 규모가 이제 남는 건데 이게 퀘스천 마크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고려아연의 사업이 어떤 그 재련 사업의 연관성과 그다음에 이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를 규모를 감안했을 때 동박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 업스트림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동박 업체들이 좀 그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그 고려아연은 공식적으로 동박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이제 투자 전체 투자 계획만 발표한 거고 세분화에서는 발표를 하잖아. 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이종영 연구원은 이렇게 동박 사업이다라고 좀 믿는 거는 뭐 갑자기 뭐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동박 사업 한다 이런 막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제가 이제 고려아연을 올해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고려아연이 하고 있던 기존의 어떤 사업과 연관성을 감안해 봤을 때 동박 사업일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이제는 뭐 애널리스트가 실적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네. 점까지 봐야 되는 굉장히 자재다능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동박이다 딱 이런 필이 왔다는 거죠. 점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추론, 합리적 애널리스트니까. 그렇죠. 과학적 분석.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고려아연이 아연 그 재련을 이 습식 재련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습식 재련이라는 거는 아연 그 전광을 황산에다 녹여서 전액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전기분해 음급 양극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연 이온을 응급판에다가 전착시켜서 그 아연 궤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근데 이 공정이 그 동박을 만드는 공정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동박도 구리선을 황산에다 이제 녹여서 전액을 만든 다음에 전기분을 통해서 구리이온을 응급판인 타이타늄 드럼에 전착을 시키는 공정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아연은 또 이거와는 또 별도로 전기동을 또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동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이 동박은 기존의 이제 아연 전해 공정이나 전기동 공정보다 한 공정만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럼에다가 전착시키는 얇게 전착시키는 그 공정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과 연관성을 감안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비가 절감이 되고 공정도 하나의 마지막 투자만 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 이런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박에 있어서 말씀하신 공정이 핵심 공정인데 고려아연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아, 그 대부분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타이타늄 드럼에 이제 전착시키는 기술이 아직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게 핵심 기술인데요. 이 타이타늄 드럼을 이제 회전 속도를 얼마로 가져가고 그때 전류를 얼마만큼 흘려서 얼마만큼 일정한 속도로 막을 만드는가가 이제 핵심 기술인데 고려아연이 아직 그걸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 기술을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어쨌든 고려아연이 이미 그 비철 재련 기술 측면에서는 아연이든 연이든 구리든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철과 관련된 기초 기술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이 고려아연 자회사 이 캠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캠코라는 회사가 전기차의 또 다른 소재 중에 하나인 황산 니켈 사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황산 니켈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황산 니켈은 그 방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양극재가 하이 니켈 계열로 간다라는 얘기가 니켈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니켈이 바로 이 황산 니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G 케미칼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황산 니켈? KG 케미칼의 자회사인 KG 에너캠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회사인 캠코가 황산 니켈 사업을 하고 있다. 네네. 이분도 조금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캠코라는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고요. 이 회사는 2017년에 상장된 회사니까 탄생한 회사니까 아직 이제 3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니켈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약 2만 톤 정도 생산 판매해서 국내 이제 1위 황산 니켈 업체로 등극을 했고요. 아까 언급하신 이 KG 에너케미라는 회사가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아직도 그 만 톤을 못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참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이제 작년을 그 생산을 2만 톤 이상 해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올랐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위 업체로 이제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3분기에는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6.8%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상업 생산은 2018년 11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도 안 돼서 영업이익률이 6.8%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대단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양극재 업체들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익률이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이 캠코라는 비상장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 결국 고려아연의 어떤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좀 뒷받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동박 사업도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회사들의 성공 경험이 고려아연 동박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의 동박 사업은 향후 또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올해 한 1000억 정도의 신규 투자비가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대략 한 만 톤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해보고 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캠코 같은 경우에도요. 황산 니켈을 초기 이제 2만 톤 규모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게 좀 된다 싶으니까 바로 5만 톤 규모로 캐파를 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10만 톤까지 이제 늘릴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한 1만 톤 정도로 시작을 해보고 잘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하연은 지금 동박을 만들기 위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전기동을 연간 2.5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최소 한 2.5만 톤 정도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동 생산 능력은 5만 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5만 톤이고 지금 생산을 한 2.5만 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 톤까지는 이제 늘릴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일진 머티리얼즈나 KCFT나 이런 다른 경쟁사들도 중장기 계획은 5만 톤 이상으로 이제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연은 일단 전기동을 자체 생산하는 규모만 감안해도 한 5만 톤 정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가봐야 되겠지만 이 전기동도 생산하고 있고 또 녹여야 되는 황산도 연간 120만 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재료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늄 드럼에 제박하는 기술을 언제로 빨리 언제까지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결국 성과를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배터리 업체들의 그런 향후 실적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동박까지 짚어보게 됐고 또 최근에 또 신규로 동박 사업에 진출한 고려아연의 동향까지 좀 짚어보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동력이 지금 2차 전지 하고 네, 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죠. 사랑의 배터리. 그래서 사랑의 배터리가 좀 방전되지 않도록 우리 지속적인 그 주가 강세를 좀 기대해 보고요.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좀 목에 찬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모멘텀과의 힘겨루기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그 원영, 이종영, 네. 파우치, 이동우 선생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